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PDN케어 베트남 법인에서 트레이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이제 미트마스터 오프라인 매장 신규 입점 점포 개발이랑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일단 그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약 20조 원의 육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적인 파워가 이제 큰 시장이고, 거의 한 70% 이상이 이제 전통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날 당일 잡은 돼지고기를 선반에다가 이제 상온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따뜻한 고기라고 부르거든요. 베트남 소비자들의 따뜻한 고기에 대한 그런 소비 습관이 남아있다. 코로나 이후로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 현대적인 경로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타겟을 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트마스터는 두 개의 직영 매장이랑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100여 개의 이제 포크샵 대리점, 그리고 약 200개의 이제 매장 점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미트샵 1호점 매장의 한 60% 정도가 이제 온라인 고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치민 지역 내에서는 이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3분기 내에 저희 직영 매장이 총 4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미트마스터 고기의 장점은 CJ 비나그레에서 직접 생산한 사료로 이제 180일 동안 돼지를 키워서 이제 하루 안에 도축을 해가지고 가공장에서 이제 포장을 진행을 하고 각 유통 채널에 이제 공급을 하는 피드팜 푸드 3F 모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 그 밸류체인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바베큐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저희는 한국식으로 이제 다 BBQ라든지 이렇게 다 세절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의성을 좀 느끼시고 깔끔하고 위생에 대한 좀 관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K소스를 활용한 이제 베트남식의 이제 좀 변형, 그런 상품들을 이제 다양하게 출시를 해서 양념육, 그리고 이제 뭐 레디투잇 같은 그런 상품들을 이제 다양하게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케터로서 이제 가장 보람된 순간은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이제 반응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근을 나가는데요. 그때 이제 고객분들이 한 8개, 10개씩 막 이렇게 가져가실 때 되게 반응이 괜찮구나. 그리고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봤을 때에도 정량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덩어리 형태로 이제 많이 구매를 하는 반면에 저희는 한국식으로 이제 다 세절을 해서 나가거든요. 저희 제품이 잘 팔리고 있거나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트마스터 브랜드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제 자식 같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CJ 브랜드답게 비비고, 그리고 뭐 뚜레쥬르 CGV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고기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미트마스터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로 좀 성공시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